지금 시각은 오전 7시 6분이고요. 오늘 전주 원정 경기가 15시에 있어서 이 아침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화장하고 옷 입는 건다 끝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면서 가방만 한번 싸볼게요. 마무리 준비를 하고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패딩까지 입고 이제 준비는 다 끝냈고요. 습기차니까 덴탈 마스크를 쓰고 걸어서 고속터미널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민석, 어, 뭐야, 머리 뭐야? 머리 염색했어? 오랜만이다. 나 팬계정 만들었는데 좀 봐줘. 봤어? 어, 스토리 너 안 뜨던데? 좀 봐. 야, 너 왜 이렇게 예뻐? 아, 안녕하세요. 누나가 왜 뭐 했어? 야, 누나도 여기 있다고. 왜 이렇게 먹었어? 저 원래 자고 나는 거. 뭐 하는 거야? 어디 물어보려다가. 이따 봐. 나 브이로그 찍거든? 브이로그요? 어. 직관 오시라고 네. 인사 한번 해줄래? 저희 홈게임 직관 많이 와주세요.
나 대형 유튜버 돼야 되거든. 너네랑 콜라보 하려고. 제가 홍보학회에서. 어? 제가 홍보학회에서. 어? 제가 홍보학회에서. 어? 고마워. 안녕. 벨트를 얻어냈었던 로빈슨 1구는 놓치는 모습이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삼성 선수들이 좀 심리적으로 쫓겨요. 네. 그래서 이제 와이드 오픈도 그렇고 저는 파울샷도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네요. 그렇습니다. 현재까지는 오늘 4득점. 두 개 다 놓치네요.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소유권 넘어갑니다. KCC의 볼입니다. 다음에는 수비가 조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벨트 1구 짧은 로빈슨. 오늘 뭐 역시나 좋은 활약, 나름대로 뜨거움을 보여주고 있고 더블더블은 완성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팀은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이제 가장 그 경험도 많고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. 나머지 뛰는 선수한테 안정감을 좀 주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. 그렇습니다. 좀 강했네요. 그리고 경합 과정에서 쳐냈던 공이 이원석 선수 맞고 나갔습니다. 어려운 장면들이 전반부에 있었습니다. 자유투로 득점을 만회하는 삼성이었습니다. 82대 61입니다. 애기랑. 와, 정화 언니를 여기서 보네. 나오세요. 와, 언니 너무 예뻐요. 한 번에 나오네. 전주에서 뛰셨어요. 원서가 선물. 우와. 민서가. 안녕. 내일 봐.